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연한 연장, 그러니까 재건축을 지금보다 어렵게 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시세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쪽은 올해로 준공 후 30년을 채운 서울, 송파, 양천구의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이미 과열 조짐 속에 단속을 우려한 중개업소들이 단체로 문을 닫고 있지만 시세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말들이 많습니다. 재건축을 때문에 이제 뭐 높게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좀 많이 실망스럽겠어. 이제 현재 30년인 재건축 기준 연한이 일률적으로 10년 늘어나는 건 아닐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과거 40년이 기준일 당시에도 건축 공법과 상태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건축 연대에 따라 적용이 틀려요. 무조건 전부 다 10년을 늘리시는 게 아니라 88년도 이제 건축했는 것은 4년만 더 기다리면 돼요. 당장 집값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일종의 풍선 효과를 낳을 거란 우려도 높습니다. 여전히 높은 서울 아파트 수요가 다른 곳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표출되면 오히려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 추진단지 쪽으로 수요가 더 쏠려서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 가까이 오르는 등 상승세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 규제와 관련 발언의 영향이 확인될 다음 주 시세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이강희입니다.